어트랙트 대표 전홍준은 큐피드의 저작권 등록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2023년 11월 27일에 발표된 어트랙트의 입장에 따르면 큐피드의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의 위법성이 심각하게 높다고 판단되어 이 문제에 특화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새로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어트랙트가 지난 6월 27일에 더 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송괴,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어트랙트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은현호 변호사는 큐피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이미 더기버스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외주 용역계약 위반 등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저희는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또한 50/50 멤버 키나의 창작적 기여분과 관련된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여 법리적인 다툼에 대비하고 있다.